안녕하십니까. 하늘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예, 산초나무 예,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초나무, 예, 요 나무 끝에, 예, 산초나무는 요 나무 끝에 열매가 달립니다. 이렇게 송이가 한 송이씩 달리는데, 요렇게 해까지가 만들어진 다음에 요 끝에서 열매가 달리는데, 이제 오늘은 요 가지는 해까지에서 열매 달리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복잡한 가지들을 섞어가지고 예, 나무를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지하기 전의 예, 산초나무 꽃입니다. 복잡합니다. 지금 현재는 대단히 복잡한데, 예, 이것을 잘라가지고, 올해 이제 가지 끝에 열매가 맺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볼 예정인데, 이걸 안 자르게 되면 계속 나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올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무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새로운 해까지를 만들고, 지금 여기 보시는 데서 보시는 그림을 보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조금 굵은 가지들은 좀 길어가지고 그 끝에 열매가 달렸습니다. 근데 이 속에 예, 나무가 갈색이고 너무 가느다란 것은 경우는 저런 거는 미리미리 없애 주셨어야 되는데 뭐 안 없애주고 그대로 내비두니까 햇빛을 못 받아서 예, 저렇게 된 겁니다. 예, 다른 나무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 나무도 이렇게 조금 나무가 가지가 굵은 놈들, 바깥에 있는 가지가 굵은 것들은 제대로 됐지만은 예, 속에 이렇게 잔 가지가 많습니다. 예, 속에 잔 가지들은 예, 또 올해 이렇게 자르고 나면 또 발생이 되거든. 예, 잘라서 없애줘가지고 예, 다른 가지들이 더 크도록 하고 저 안에는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예, 없애주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는 산초나무는 산초나무는 예, 산초 기름과 예, 산초 열매를 풋산초를 예, 장아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산초는 기름이 많이 나는 작물입니다. 산초나무. 예, 초피하고는 물론 다릅니다. 여기 보이는 요 산초나무는 가시가 없는 산초나무입니다. 가시가 없는. 예, 전지를 하게 될 때는 그 특성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열매가 어디서 달리는지, 어떻게 달리는지, 어떤 원리로 달리는지, 예, 사용할 부위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고 난 다음에 전지를 해야 되는데, 예, 나무를 기르려 그러면 그게 생리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나무를 자르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방금 산초라든지 예, 음나무라든지 이런 것은 예, 수확을 끝내고 나서 가지를 잘라줘도 되는 겁니다. 막 잘라줘도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막 자르는 게 아니고 예, 앞으로 이 새롭게 가지를 받을 위치가 예, 어디인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알아가지고 예, 나뭇가지를 저 멀리 멀리 받아가지고 새로운 가지가 해까지가 만들어져도 햇빛을 잘 받도록 예, 만들어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 있는 이 나뭇가지를 예, 산초나무를 전지해서 전지한 나무를 가져가서 저들은 접을 붙이는 예, 접수로 예, 사용하겠습니다. 중간에 그거는 왜 안 잘랐어? 죽어. 고민 중이다. 그거를 잘라도 돼, 잘라. 한 단을 여기 받을까 지금 고민 중이다. 아, 그것은 받으면 안 되고 옆으로 받아야 돼. 받았어. 아니, 아닌 게 나중에 이거는 중간에는 가능한 거 없고 이 가지가 이만큼에서 받고 또 받아 이거 받는데 여기 이제 1단이고 2단을 연습 받아볼까 지금 싶어서 뭐 일단은 그거 말고 그렇게 말고 여기서 뭐 잘라봐봐. 안 그러려면 없애야 돼. 없애도 돼. 너무 없애야 되고 너무 복잡해. 하나 더 만들라 하면 여기서 나온 가지를 다음에 해서 받으면 되는데 지금은 요 나무는 이제 전지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나무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좀 더 크게 되면 요 좁은 데서 가지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예, 받고 나무가 복잡하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예, 잘라놓은, 예, 산초나무 가지고, 이제 두 나무째 지금 베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예, 나무 가지를, 예, 자르고, 자른 후에, 예,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자른, 예, 접수 모습이 접수. 세 단 나왔습니다, 세 단. 요걸 잘라가지고, 이제 가서, 집에 가서, 예, 잘라가지고 접붙이는 데 쓰려고 합니다. 예, 가시 없는 산초나무입니다. 예, 자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르지 않을 때는 막 위로 가지가 많았는데, 다 잘라서, 이제는, 예, 정리를 말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산초나무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나무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예, 산초나무는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잘라놓은 데서 새로 자란 가지가, 예, 가지 끝에, 예, 여름에 꽃이 피가지고, 예, 가을에 열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예, 꽃눈이 만들어진 거 이런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요거는, 예, 이 산초나무는, 예, 열매 맺는 특성이 이렇게 가지를 잘라도, 이렇게 가지를 잘라도, 예, 새로운 가지에서, 예,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봄에 일찍 꽃이 피는 놈, 피는 나무들은 이렇게 자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름에 꽃이 피는 놈들, 여름에, 그게 봄에 새롭게 가지가 자라가지고 그 가지 끝에, 예, 꽃이 피거나 열매를 맺는 것은 이렇게 자라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은 수국 같은 걸 이래 합니다. 나무를 통째로 잘라가지고 새로운 가지들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산초나무를, 이렇게 자른 이유는, 예, 동서남북으로 가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그 가지 끝에서 열매를 맺도록 해서 햇빛이 골고루 잘 들도록 해야지, 예, 되는 것입니다. 이 산초나무는, 한 7월달, 8월달쯤 이제 꽃이 피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예, 수확은, 예, 9월 하순이나 10월 초순, 중순, 예, 늦은 놈들은 10월 하순에 수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새로운 가지가, 새로운 가지에서 꽃이 피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도 되는 겁니다. 지금 봄에 꽃이 피는 살구, 자두, 복숭, 매실, 아니면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눈이 전년도에 만들어지, 전년도나 저 전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런 놈들은 자르면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 산초나무는, 예, 자라면서, 봄에 자라면서 꽃이 피기 때문에, 예, 괜찮은 겁니다. 근데 올해는 요게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되면 제가 그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예, 산초나무, 저들 농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가시 없는 산초나무, 예, 전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